요거는 토니모리 코랄 피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제가 지금 이 패션 하울 영상을 두 번째 찍고 있거든요. 제가 그저께 촬영을 했었는데 음성이 싹 날라가 버려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지그재그에서 이번 불프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구매했었던 5만 원대 이하 제품들 패션 하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호다닥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가디건은 요즘에 또 핫한 제품이거든요. 이건 제너럴 아이디어의 에센셜 가디건이고요. 이게 8만 원대라고 하면은 가격이 조금 나가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3만 원대라고 치면 진짜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은 아주 짱짱한 가디건입니다. 진짜 소재가 톡톡하다는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것 같은 느낌? 이게 리뷰를 보니까 이 스트레이트 체형에게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스트레이트 체형이거든요. 이렇게 깊게 파진 브이넥이 필요하고 이 어깨라인도 정핏으로 떨어지고 이게 살짝 세미크롭 기장이어가지고 저 같은 스트레이트 체형 분들이 진짜 왜 좋아하시는지 알것 같았어요. 진짜 요즘에 국민템처럼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스탠드올급? 역시나 시보리도 진짜 짱짱하고요. 이 가슴팍에는 이 로즈골드빛 금장 로고가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브랜드 심볼이기도 하고 괜찮았었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떼서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가디건은 안에 이너를 입어주고 이렇게 가디건처럼 착용을 해도 괜찮지만 단독으로도 착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네 가지 버튼을 다 채워서 입는 것보다는 밑단은 살짝 풀어서 이렇게 착용해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직장인룩 같고 정갈하고 살짝 고급스러워 보이고 해서 만족하는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착용한 팬츠는 블랙업의 슬랙스인데요.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기모 슬랙스를 구매를 했는데 기모가 맞나 싶은 기모 슬랙스예요. 일반 봄, 가을철용 그런 슬랙스랑은 좀 다르게 기모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엄청 따뜻한 느낌은 아니어서 한겨울에 이것만 착용을 하기에는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좀 추울 것 같거든요. 블랙업에서 총 4가지 타입으로 슬랙스 종류가 나와 있는데 저는 세미 부츠컷 디자인을 골랐어요. 진짜 부츠컷처럼 좀 부담스러운 느낌도 아니고 적당히 라인을 살려줘가지고 핏 자체는 되게 예쁜 바지입니다. 그치만 제가 160cm거든요. 블랙업이 또 기장이 좀 길게 나오는 편인데 숏 버전을 구매했음에도 저한테 약간 길어요. 그리고 허리가 좀 큽니다. 허리랑 힙, 이 허벅지 라인이 약간 어벙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벨트를 착용을 해주는 게더 예쁘게 착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키가 크신 분들은 이롱 버전도 있기 때문에 전혀 고민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솔직히 이 블랙업 바지들은 160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게 스판도 4%가 들어가 있어서 좀 짱짱한 그런 신축성도 좋은 느낌이고요. 탄성도 살짝 느껴지는 편이어서 구김이 가는 그런 슬랙스는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출근할 때 자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좀 연말룩 느낌이 나는 니트 블라우스 소개해드릴게요. 요거는 우아르라는 쇼핑몰의 제품인데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랩 형식의 니트 디자인인데 나름 몸통 쪽이 좀 핏한 느낌이어서 다른 니트들처럼 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치만 아무래도 얘도 니트는 니트다 보니까 막 이렇게 딱 달라붙는 부분이 살짝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넥라인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초커 형식의 이 띠가 붙어 있는데 사실 저는 목이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 초커는 한반 정도 사이즈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훨씬 목이 덜 부담스러운데 이게 약간 두툼하다는 점, 그리고 이 초커가 목에 딱 핏하게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이 라인이 약간 우글우글거려요.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그랬을 때 조금 저렴해 보이는 티가 난다는 점? 이렇게 입으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뒤로 넘겨서 잘 숨겨놓으면은 이렇게 착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는 않죠.
뭔가 오늘따라 얼굴이 좀더 동그래 보이고 이렇게 답답해 보인다 할 때는 이렇게 뒤로 넘겨서 착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특징은 어깨 라인에 약간 퍼프처럼 잡혀 있어서 각이 축 처진 느낌은 좀 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소매 부분도 짱짱하게 이렇게 잡아주는데 문제는 제가 좀 팔이 긴 편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도 이렇게 팔을 쭉 뻗으면 이만큼까지 오거든요.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이나 좀 더 팔이나 다리가 기신 분들은 이게 너무 짧게 온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살짝 아쉬운 점은 바스트 부분이 이렇게 헐렁헐렁해요. 여기 라인이 약간 흐트러지면서 안에 이너가 비쳐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불편했고요. 근데 보이시죠? 지금 제가 안에 블랙 이너를 입었는데 이게 나름 도톰하기 때문에 비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꽤나 겨울철에 좀 따뜻하게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22,000원이에요. 슬랙스? 팬츠? 스커트? 다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어가지고 기본템으로 한 데일리룩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와인색 스커트를 매치해줘도 너무 연말 느낌 나고 예쁘지 않나요? 이제 이것도 우아르에서 구매한 니트인데요. 이제 오프숄더인데 기모임. 그래서 한겨울 연말룩으로 완전 딱인 그런 니트입니다. 일체형으로 이렇게 폴라가 붙어있어요. 여기 아래까지는 기모이기는 한데 위에 폴라 부분은 그냥 폴리에스테르 같은 느낌이거든요. 약간 시스루 스타킹처럼 좀 얇은 느낌이에요. 그치만 그래도 폴라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따숩습니다. 이게 연말 파티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확실히 파티룩 느낌은 나고요. 이게 또 노출이 있다 보니까 섹시하기는 하면서, 그리고 기모이다 보니까 따뜻하면서 이 촉감 자체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엄청 따스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보풀이 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소재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겉감과는 다르게 안쪽 면은 짜임이 들어간 느낌이어가지고 안쪽은 그렇게 막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이 목 부분, 얼굴을 집어넣는 이 목 부분이 나름 스판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작아요. 이게 탁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해서 그런지 얼굴 집어넣을 때 조금 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착용을 할 때 되게 헤맬 수 있다는 점. 급하게 입기는 되게 어려운 옷이라는 점.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약간 슬림한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셔링이 잡히거나 흘러내리는 느낌이라서 뭔가 팔뚝살 부각이라든지 딱 타이트해서 부담스러운 핏이 나온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고요. 이 바스트 쪽부터 이렇게 셔링 잡히면서 흘러내리는 듯한 디자인이 되게 페미닌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물결 커팅 느낌이어서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해 보이죠? 연말 룩으로 사진 찍을 때 좀 예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쁘지 않은 구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디자인도 약간 이렇게 여리여리한 느낌의 니트인데요. 얇게 골지가 들어갔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재 자체가 좀 얇은 편이어서 한겨울용으로는 약간 추울 수 있다는 점 감안해주시고요. 그치만 이게 되게 슬림하게 나온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뭐 가디건이나 다른 아우터들을 레이어드해서 입으신다면 한겨울에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역시 퍼빗,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답게 굉장히 여리여리한 그런 디자인을 잘 뽑았거든요. 그리고 색감도 꽤 다양하게 뽑아서 퍼스널 컬러대로 분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컬러들이랑 다르게 조금 흔하지 않은 컬러감이에요. 약간 아이보리에 귤빛, 진짜 살짝 살포시? 따스함 살포시? 이렇게 색조를 굉장히 잘 뽑아가지고 뭔가 이 위에 탑만 보면은 되게 발레리나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그리고 긴 소매인 점, 워머 형태인 점, 그리고 셔링이 살짝살짝씩 잡혀가지고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디자인이 되게 페미닌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치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제가 팔뚝살이 살짝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핏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여기 팔뚝살이 살짝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밝은 컬러보다는 좀 어두운 컬러들을 택하시면 좀 더 날씬해 보일 것 같고요. 이거를 이렇게 쓱 내려서 이렇게 원숄더로 착용을 해도 괜찮고 이쪽을 한 번 더 슬쩍 내려가지고 이렇게 오프숄더로 착용을 해도 되게 짱짱하게 잘 잡아주면서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뭔가 슬랙스나 데님이나 스커트나 이런 다양한 그 하의랑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기본템이어가지고 저도 블랙으로 하나 더 살까 고민을 하기는 하고 있어요. 요거는 프레치오브의 제품입니다. 우리 5%가 함유된 반팔 니트고요. 5%라서 그런지 그렇게 따뜻한 편은 아니에요. 요것만 절대 단독 착용은 불가능. 이게 보온성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안에 좀 타이트한 뭐 터틀넥에 긴팔 디자인 뭐 그런 이너를 좀 같이 레이어드해서 착용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워머 같은 거를 같이 매치를 해줘가지고 착용을 해주시고 다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멜란지 그레이 컬러가 반팔 니트랑 너무 디자인이 잘 맞는 거예요. 또 V넥이 중요하거든요. 요 V넥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 어깨 쪽에도 살짝 퍼프 소매로 되어 있어가지고 각을 살짝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깨선 자체가 딱 정핏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부해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넥라인에 이 립 디자인이라고 뭔가 심심하지 않게 이런 짜임 디테일들도 되어 있어요. 이거를 꺼내 입더라도 끝에 있는 부분까지 이런 짜임 디테일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디자인이 이 소매 끝이나 밑단 끝까지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어서 괜찮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프렌치오브에서 구매한 니트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재구매템. 그때도 너무 뽕빼 입었다고 이건 다시 구매할 거라고 전에 위시리스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구매를 하고서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똑같아요. 진짜 이게 보들보들하고 따숩고 겨울철에 얘를 정말 정말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했는데 봄부이신 분들은 꼭 핫핑크 컬러도 사보세요. 완전 형광등 컬러. 이렇게 얼굴을 살려주는 컬러가 없다니까요. 근데 또 이걸 구매할 순 없어서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예쁘네요. 오히려 다양한 컬러들이랑 매치하기에는 아이보리 컬러도 괜찮은 것 같고 얘가 소매도 시보리가 짱짱하고 이 아래 밑단도 시보리가 짱짱한 편이어서 바람 들어올 구멍 없이 딱딱 막아주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깊게 파진 브이넥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목 끝까지 잠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덮어서 착용하실 수도 있고요. 두툼한 폴라처럼 착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되게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이것도 뭐 청바지, 슬랙스, 트레이닝 팬츠 뭐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데일리템으로 완전 추천드려요. 요거는 촉감이 진짜 아주 부들부들 부드러운 그런 겨울 바지거든요. 이게 코듀로이 겉감에 안쪽에는 또 따뜻한 융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파 걱정 없는 꿀템. 그리고 보석보석한 그런 느낌 없이 진짜 부드럽게 촤르르르한 느낌이어서 트레이닝 핏을 더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베이직 버전으로 구매를 했는데 딱 적당히 핏 예쁘게 떨어지는 발등까지 떨어지는 기장이었고 키가 조금 더 크신 분들은 롱 버전도 있으니까 또 구매를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너무 편해서 수면 바지급이거든요. 이게 허리는 또 밴딩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막 엄청 조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딱 편안하게 잡아주는 느낌이고 다만 이렇게 밴딩 타입에 좀 촤르르 떨어지는 트레이닝 핏이다 보니까 이게 꾸미는 룩에는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치만 이게 포켓도 있고 겨울철 산책룩으로는 아주 찰떡입니다. 약간 덜 갖춰 입어도 되는 날에는 무조건 이거 입고서 출근하는 교복템이 될 것 같고요. 아 이거 핑크 컬러로 살까요 말까요? 다음은 이렇게 보송보송 뽀딱한 느낌이 드는 겨울 니트입니다. 요거 또 카롱님이 구매해보는 거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바로 질러버렸어요. 아주 색감이 너무 뽀딱뽀딱하니 겨울 느낌이 나고 예뻐가지고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이게 보온성도 되게 좋고요. 신축성도 진짜 좋고요. 시보리도 짱짱하고 막 적당한 크롭 기장이어서 저 같은 키장녀한테도 부해 보이지 않고 다만 팔 길이가 너무 길다. 지금 제 손가락 보이시나요? 물론 저는 팔이 좀 짧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꽤나 많이 길어요. 근데 이게 니어웨어 자체 제작인데 2만원대고요. 정말 싸구려 느낌 안 나게 퀄리티는 잘 뽑혔어요. 물론 입고 다니면 보풀이 잘 날 것 같은 그런 질감 재질이기는 하지만 아 뭐 하지만 치킨보다 싸니까 민트 컬러 말고도 베이비 핑크 컬러도 되게 예뻤거든요. 둘 다 눈 내리는 듯한 그런 폭닥폭닥 겨울의 느낌이 아주 잘 날 것 같아서 요거 추천드리는 니트입니다. 야.
정말 저는 핑크색 코듀로이 팬츠를 사고 싶었는데 지그재그 내에 있는 쇼핑몰들 중에서 핑크색 코듀로이 팬츠들이 제 체형이랑 맞는 게 없었어요. 다른 쇼핑몰들 바지는 기장이 너무 길거나 허리가 좀 크거나 뭐 힙이 너무 크거나 그렇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성비 있는 쇼핑몰들에서 구매를 할 때는 요거는 수선을 안 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히니크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고른 팬츠가 봄 가을용인 면 팬츠인데 이 히니크의 팬츠가 생각보다 그렇게 얇지가 않아요. 되게 탄탄하고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는 편이어서 봄 가을용으로 나온 거는 맞긴 하지만 이 안에다가 레깅스 신어주면 무조건 겨울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히니크 자체 제작 상품이고요. 히니크가 허리가 조금 타이트하게 나와가지고 저도 이 허리 사이즈가 지금 스몰로 구매를 했는데 되게 딱 맞거든요? 약간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될 정도기는 하지만 허리 라인을 너무 딱 잡아주면서 골반이나 힙으로 내려가는 이 라인이 적당히 펑퍼짐하게 좀 편하게 잡혀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팬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컬러감이 진짜 차분하고 되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잘 뽑혀가지고 이게 너무 쨍하고 튀는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상의랑도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름 습한 코튼 소재여가지고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힙포켓도 위쪽에 달려가지고 이 뒤태도 예쁘게 보인다는 점. 그거까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또 한겨울에는 이것만 입기엔 되게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한 짜란! 이제 더 추워지기도 하고 또 제가 추위도 많이 타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발열 네일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5.5점에 4.9점으로 평점도 아주 좋더라고요. 보탈력 극세 섬유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약간 일반적인 발열 네일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나가기는 했어요. 기모가 되게 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약 기모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축성도 진짜 좋고 정전기 방지 기능도 있어가지고 섬유 유연제나 표백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매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보이지 않아서 좋았고 밝은 컬러들 안쪽에 블랙 이너를 입으면 혹시나 비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티 안 나는 베이지로 골랐고요. 베이지 컬러도 막 너무 채도가 높거나 해가지고 진짜 내복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목도 되게 깊게 파져있는 이런 유넥이에요. 그래서 오프숄더가 아닌 이상 티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입은지 모르게 착용하기 괜찮은 그런 티셔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바지 바깥쪽으로 베이지 컬러가 보이는 것보다는 좀 블랙 컬러가 보이는 게 미관상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이 팬츠는 블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발까지 너무 시려울 수 있으니까 짜란! 어그부츠를 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겨울철에 저만 비싼 신발 사는 거 좀 꺼려지나요? 겨울철에는 눈이며 눈이 녹은 그런 흙탕물이며 이 어그 같은 경우에는 바깥 겉감도 그렇고 안감도 그렇고 더러워지면은 세탁하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밝은 컬러들은 진짜 쉽게 때가 타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을 구매하기가 좀 꺼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좀 저렴한 제품을 샀습니다.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부분도 없고 크게 포인트가 될 부분도 없는데 컬러감도 되게 차분하니 괜찮고 안에 털이 진짜 바닥 밑창까지 빵빵하게 들어있어서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제 출근 신발로의 진짜 교복템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신을 때는 한두 번까지는 계속 털이 빠지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들 부츠는 이렇게 그냥 착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위에 있는 부분을 롤업을 해가지고 안감이 바깥으로 보이게 착용을 해주면 조금 더 귀엽게도 착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베이지 컬러감으로 샀더니 이거 지금 두 번 신고 나갔는데 벌써 뭐 때가 타고 더러운 게 많이 묻었어요. 요거는 M 사이즈로 좀 넉넉하게 구매를 했는데 딱 맞더라고요. 얘네들이 숨이 죽을 때까지는 되게 낑기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겨울엔 또 도톰한 양말까지 신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핏보다는 한 사이즈 업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착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성비로 생각하시면 뭐 겨울철에 한두 철 나기 너무 괜찮은 그런 신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지그재그 제품은 아닌데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저희 오랜 카롱이가 보내준 선물입니다. 밖에서 저를 알아봐주고 인사를 해서 이렇게 DM까지 주고받았던 사이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서는 이 카롱이가 처음이었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던 러브이즈트루라는 브랜드에서 우리 좋아하는 카롱이가 보내준
선물 자랑해보려고 합니다. 베이직한 기본 니트인데요. 이 블랙 컬러에 러브 이즈 트루 시그니처 룩과 하트 모양 포인트로 돼가지고 딱 박혀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되게 도톰하고 부드러운 편이어서 이너 따로 안 입어줘도 되고요. 이게 자카드직이어서 늘어나는 부분에 살짝씩 안쪽에 있는 핑크 실들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오묘하지 않나요? 이게 스커트나 일반 팬츠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아까 착용하고 있었던 이 핑크색 팬츠랑도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리죠. 이게 세미크롭 기장이어서 키 작은 저 같은 체형한테도 너무 잘 맞고 귀엽게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울이 50%가 함유된 아주 도톰하고 따스한 니트 가디건인데요. 지금 제가 이 안에 약간 도톰한 이런 니트를 입고서 착용을 했는데도 막 엄청 부해 보이는 느낌 없이 아우터로도 확실히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두툼한 니트가 아니라 이렇게 단독 착용으로 입어주신다든지 조금 얇게 입으시고 얘를 이렇게 잠궈서 입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사실 이게 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엄청 부드러운 소재는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단독 착용보다는 이너 입어주시고서 착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따뜻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디자인 좀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이 꽈배기 니트 디자인이 굉장히 폭닥폭닥한 느낌을 주고 여기 넥라인에 세일러 카라로 아주 귀여움 한 스푼 더해주고 양쪽 포켓에 리본 디테일이 있어요. 요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냐고. 요 탑 버튼 하나 풀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러서 착용을 해주시면 동글동글한 얼굴형 보완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디테일들이 막 엄청 소리치는 듯한 느낌이 아니어서 약간 꾸안꾸처럼 귀여운 듯 안 귀여운 듯 결국엔 너무 귀여운 그런 디자인으로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속 하울 내내 함께 했던 요 목걸이. 요 목걸이는 한쪽은 진주, 한쪽은 이런 별 체인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요. 고기 가운데에 키트한 진주알 리본 디테일. 데일리한 무드에 요런 목걸이 하나만으로 완전 홀리데이 느낌 장난 아니지 않아요? 요렇게 착용을 하시면 원하는 무드에 맞춰서 좀 바꿔가지고 착용할 수도 있어서 요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런 하트 키링까지 선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크기가 적당해가지고 힙한 스타일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팬츠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착용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 힙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저의 백팩에 달고서 코디해가지고 인증샷 남기도록 할게요. 진짜 이렇게 많이 보내줄 줄 몰랐는데 너무 예쁘게 감사하게 잘 입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구매했었던 지그재그 겨울 패션 하울 끝인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가장 저랑 잘 어울렸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뭐였는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안녕.